이곳부터는 폐장병들이 머물렀던 흔적조차 보이지 않네요. 더 이상 전진은 하지 말라고도 경고하던데. 이건 우리... 아니, 엘사 직원들의 시체예요. 둔기로 맞은 흔적이요. 전원이 그러하구려. 관리 기록서. 이건 환상체 관리법을 적어두는 문서예요. 보통 관리 업무를 지정받으면 지겨울 정도로 암기를 해서 들어가니까 이런 건 필요 없는데. 추측컨대 환상체가 탈출했고 아무도 관리법을 알지 못했던 게 아닐까 하오만. 아직 격리실로 운반하지 않은 날들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체 어떤 환상체길래 이렇게 많은 수의 직원들이... 잠깐, 이게 무슨 냄새죠? 이번에 사무실에서 비싼 장비를 하나 장만했죠. 얜 또 뭐라는 거냐? 특정층부터는 독성 검출이 높아진다고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나 아까부터 귀에서 피가 흐르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고난 없이 어찌 전투를... 지속 노출되면 신체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을 일으킨다더군요. 정작 그렇게 말하는 본인은 너무 멀쩡한데? 이거 예전에 보급되었던 환상체 체험용 독성 가스탄이에요. 시체들 사이에서 폭발이라도 했나봐요. 확실히 이 부분부터는 독기가 꽤 진해지는군요. 뭐야, 우린 저런 거 없어? 제공되는 보급품은 따로 없었습니다. 이 새끼, 넌 일찌감치 알고 있었냐? 보라지 같은 자식. 흥분하면 혈류가 더 빨라집니다. 독이 금방 퍼진다는 거죠. 자리에서 되도록 날뛰지 말고 최대한 천천히 호흡하세요. 호킨스 씨, 왜 미리 말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나야말로 물어보자, 유리. 별 기대도 안 하고 들여놓은 짐짝 같은 사람한테 가뜩이나 비싼 물건을 축낼 만한 사실을 왜 알려야 하지?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사무실에 네가 발을 들인 것도 놀라운 거야. 아야는 널 귀엽게 봐서 챙겨주려고 했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죽었는데 무슨 상관이야? 비겁한 새끼, 그러고 살고 싶냐? 해결사에게 비겁이라니, 되도 않는 말을 하네. 붉은 시선님이 데리고 다니는 이들이길래 누군지나 보려고 했더니 제대로 된 도구나 정보도 없이 여길 기어들어오는 미친놈들이었을 줄이야. 저따 새끼를 그냥 두고만 봐야 한다니. 그래도 덕분에 엔케팔리는 쏠쏠하게 얻어갈 수 있었어. 창피할 테니까 질식사 말고 행방불명이라고 보고해줄게. 그럼... 유품이나 챙겨주려고 들고 왔던 건데. 아야 씨가
넌 챙겨주려고 했었다면서. 그럼 네 거지. 도구도 없이 기어들어온 미친놈들은 다 살아남을 구멍이 있으니까 걱정 말고. 알고 있어요. 밤낮 없이 굳은 일을 도맡아봤자 아무 연고도 없이 사무실에 인정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것지만 지부가 폐쇄될 때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분이었고 부진 후보를 시작합니다. 제 눈앞에서 문이 닫혀가고 있었어요. 에너지 전소 85% 완료. 유리! 날 두고 가지 마! 유리! 그럼 난 도대체 어쩌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게 죄인가요? 동료들이랑 같이 바보치기라도 했어야 해요? 환생체들이 도시로 빠져나오면 안 된다는 이유로 회사가 통째로 폐쇄되고 있는데? 죄지. 이곳에선. 그 말은 좀 아프네요. 그래, 고르씨. 근데 그러면 뭐 어떠냐? 계속 뻔뻔하게 살아남아야지. 일일이 죄책감 부여하다간 네 마음이 나만 하지 않아. 알아요. 이제 괜찮은 것 같네요. 도울게요. 가서 빨리 살리고 오죠.